매운맛을 내는 다섯 가지 식품, 양념류죠. 오신을 아십니까? 매울 신짜죠. 자, 파, 마늘, 생강, 겨자, 후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딱 들으시고 생각나는 게 고추는 어디 가냐 그랬잖아요. 고추는 매운 자체니까 매운맛을 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니까 빼고 양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매운맛을 내는데 단맛이 좀 많이 나고 그것도 좀 적게 낸다 해서 빼고 그것까지 하면 7신, 고추만 하면 6신 되겠죠. 그런데 빼고 그 나머지 것만 해서 다섯 가지를 읽었습니다. 5신 이른바. 첫 번째 파가 있습니다. 한자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쓰지만 중국에서 쓴다거나 일본을 쓸 때는 한자를 알아둔 게 좋기 때문에 참고로 또 재미로 파는 총자를 씁니다. 파총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옵니다. 원래 여기서 뒤에 있는 이제 파니까 식물을 나타내니까 풀초는 당에 있는 거고 빼고 밑에 있는 걸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제 파가 나 있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속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 요거 요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위에 이건 이제 요것도 밥풀총이고 이것도 밥풀총인데 밥풀총 총총걸음 할 때 총이죠. 바쁜 걸음. 자 그런데 요것은 굴뚝 연통이고 굴뚝 모양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굴뚝은 굴뚝에서 연기가 여러분 아침에도 나오고 뭐 점심 저녁에 날 수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생각하면 저녁 때 좀 나죠. 그래서 저녁 색자가 다 있어. 그래서 저녁에 굴뚝 연통을 통해서 연기가 난다 해서 이게 굴뚝총이에요. 굴뚝총. 예, 총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것도 굴뚝의 모양인데 구멍창입니다. 구멍창. 구멍창 또는 창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알아두고 이 굴뚝총에 마음심이 있어서 굴뚝 연기가 막 나. 아니 밥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딱 보고 마을 입구에서 보고 마음이 급해. 바빠져. 이해가 되죠? 네. 옛날에 밖에 외출하고 갔는데 연기가 막 나. 그럼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돼. 밥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밥풀총. 이해 되지 않습니까? 네. 굴뚝 연기 나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하다. 바쁘다. 밥풀총자. 원래 이게 밥풀총인데 이것으로서 밥풀총을 쓰기도 해. 속자로. 일반적으로 쓸 때. 이게 두 개 다 뭐야? 이것도 밥풀총? 밥풀총. 이것도 밥풀총인데. 자, 지웁니다. 그렇죠. 딱 떨어지죠? 네. 요것만 하려는 게 아니고, 밥풀총 실제로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밥풀총이 이제, 원래, 요렇게 해서 쓰고, 요것만 뭐라고요? 굴뚝총이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것을, 요렇게 해서, 밥풀총을 쓸 수도 있다. 네. 요것도 같이 씁니다. 근데 파를 나타낼 때는 주로, 파 모양이 이것이 가까워, 이거 가까워. 파가 나 있는 모양이 이거잖아요.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써서, 식물을 나타내는 풀초를 넣어가지고 파총이 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음이 총이 됐고 요것 때문에 파가 됐죠? 네. 파가 나 있는 모습이니까 요것보다는 요걸 쓴 거예요. 네. 중국어 같은 데 쓸 땐 다 요 파총자를 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중국 발음은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 지금 중국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총, 일성입니다. 총, 이렇게 발음. 우리 발음하고 똑같죠? 성조만, 네.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마늘. 마늘 있지 않습니까? 마늘. 자, 마늘 요걸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요거하고 같다 그랬고 자 보일 시는 다 알잖아요. 보일 시. 네. 지 혼자 쓸 땐 보일 시야. 근데 다른 거 붙으면 대부분 다 귀신. 귀가 아니고 귀신은 자 요것은 귀신 귀고 요건 귀신 귀입니다. 근데 이건 지 혼자 귀신 귀의 의미로 쓸 때는 지 혼자 못 써요. 네. 다른 거 붙어 쓴다. 붙어 쓸 때 귀신의 뜻이다 이 말이지. 네. 좀 확대돼가지고 그냥 일반 신을 나타낼 때도 써요. 처음엔 귀신인데 일반 신도 된다. 그런데 그럼 어쩔 때 보이시고 이제 지 혼자 쓸 때 말고 붙었을 때 어떨 때는 귀신 기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옆에 볼견자가 있으면 볼견이니까 이게 볼시가 돼. 네. 그래서 이거 합치면 보일시가 아니고 그냥 본다고 볼시가 됩니다. 시각, 시력 할 때 시자. 그럼 벌견을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귀신? 귀. 귀의 의미다. 귀신 귀하고 이거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독립적으로 못 쓰고 귀신 귀의 의미를 쓸 때는. 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봐도 귀신 의미는 아니죠. 풀하고 관계되니까. 네. 자 보일시로 한번 봅니다. 보이고 싶어. 몇 번? 두 번. 무엇을? 풀을. 풀을. 그 풀이 어떤 풀이냐? 마늘이다. 왜? 왜 나한테 보이고 싶어? 몸에 너무 좋으니까. 실제 마늘은 몸에 너무 좋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풀. 풀은 풀인데 어떤 풀? 남한테
두 번 보이고 싶은, 여러 번 보이고 싶은 풀, 몸에 좋아서 마늘산, 마늘이다. 그렇게 해서 마늘산자가 됐습니다. 근데 마늘 모양을 나타낼 때, 아까 우리 저기 파청처럼 풀처럼 기본으로 있고, 요 모양이 가까운 것 같아, 마늘 나 있는 모습하고, 여기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다 마늘 뼈 쪽에서 나 있는 모습이 더 가깝죠? 병화네. 병화죠, 병화. 예. 요건 이제 마늘 모습으로 바꾼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근데 요거 원래 마늘산인데, 요것도 같은 마늘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바로 외워져버리잖아요. 네. 좀 어려운 글자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도 또 역시 이걸 쓰죠. 네. 중국에서는 한자를 쓰니까 이거 쓸 거 아니에요. 마늘, 마늘 이거 우리 한글을 안 쓸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발음했지만 산 발음도 똑같아요. 산. 단 산이 아니고 이제 수 아닌데 아. 수 아닌데 이게 에, 사성이에요. 사성. 사성. 수안. 사성이 되면 된 소리가 돼. 일, 중국에서 일성과 사성은 경음, 즉 된 소리가 됩니다. 이성과 삼성은 그대로 평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 아닌데 수. 된 소리가 돼서 수안이 됐고 성조를 넣으면 수안. 수안. 수안 이렇게 되는 수안. 겁니다. 수안. 사성이니까 수안. 수안.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식물 또는 식품 이런 식물 또는 식품을 나타낼 때 앞에 큰 대자를 써서 그것만 해도 수안 해서 마늘이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많이 씁니다. 따수안. 따수안에서 앞에 대자를 쓴다고 대자 이렇게 써서 마늘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이죠. 안 써도 되지만 써서 많이 나타내. 동물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되지만 앞에 따 로자 로자를 써서 라오 이걸 써서 동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끝에 따 또 자자 아들 자자인데 동물 뒤에 쓸 때 아들 자자는 전미사 의미로 쓰는 그렇게 해서 동물을 많이 나타내기도 한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넣어주는 거죠. 자, 호자를 봐. 마늘은 산이 있고, 호가 있죠. 자, 요것은 에고자고, 요것은 육다롤이 아니고 그냥 다롤입니다. 재밌게 말 만듭니다. 에부터 달 떴을 때, 즉, 밤에만 움직이는 적속. 오랑캐다, 오랑캐. 낮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못 움직이고, 밤에만 은큼하게 야습을 하는 그런 적속 오랑캐다. 재밌게 외워지죠? 네. 의미가 상통하죠? 자. 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얘가 물이 있으면 물 호자가 되죠? 예. 호수할 때 호자가 되는 거고. 근데 풀이 있으니까 풀하고 관계된 호자죠? 마늘 호자다. 마늘 호자. 이렇게 해서 마늘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너무 길게 안 갈게요. 요거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밭전. 밭이죠? 밭. 요것도 밭전. 밭.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지경을 나눠 놨어. 아. 경계선. 네. 땅의 경계를 뭐라 그래? 지경. 땅 짓자. 땅의 경계를 뭐라 그래요? 지경.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경 강이잖아요, 이게 지경 강. 지경 강. 네. 땅을 나타냅니다. 앞에다 흙토 같은 거 넣으면 그야말로 지경 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을 넣으면 강 강이 무슨 강이 될까? 생강. 생강 강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앞에다 생자를 넣어서 생강. 이렇게 주로 많이 써, 중국에서. 예. 이것만 써도 생강을 나타내죠? 예. 그런데, 강자를 중국에서 요강을 안 쓰고, 성시강. 우리가 강시할 때 성시강인데, 중국어에서는 요게 생강 의미도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럼 생강 이렇게 안 쓰고, 생강 이렇게 쓰겠죠? 예. 예. 자, 생강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봅니다.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서 있어. 자, 세울권. 또 뚫은다. 뚫을 권도 되죠? 세울권, 뚫을 권입니다, 이건. 세울 권자, 뚫을 권자 다 돼요. 네. 여기서는 사람 사이니까 뚫을 거냐 아니 사람이 서 있죠. 네. 사람 사이에 서 있어. 끼어 있어. 끼어 있어. 끼일 개. 끼일 개자. 요것만 끼일 개. 개입한다 할 때 개자죠. 네. 풀이 있으니까 뭐 관계된 겨자 개자가 되죠. 겨자. 겨자 맵죠. 네. 요거 자 이거 홀 단자 홀로 단자죠. 홀로 딱 무기 딱 들고 이렇게 네. 경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거예요. 요것도 요거 선수자에다 창과자 창과자 손으로 창을 들고 경계 서고 있는 나 해서 이건 나자입니다. 그런 게 한자에 많아요. 헛전자입니다. 홀로 무엇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홀로 가서 싸워 싸울 뭐 전. 단이 아니고 전이 돼요. 이 헛단자인데 요거 영향을 받아서 단자일 때도 받침이 니은 있는 니은 그대로 가서 전이 돼요. 홀로 창을 가지고 나와 싸운다 싸울 단이 아니고 싸울 전 전자할 때 전자 요거는 선수자 손으로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누구? 나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 붙어서 전이 됐죠? 네. 그러듯이 이거에 붙어서 풀에 붙어서 전은 전인데 풀이니까 겨자 전이 됐단 말이지. 네. 겨자는 개가 있고 전이 있죠?
자, 요리 넘어갑니다. 후추, 후추. 아까 호자가 무슨 호자? 오랑캐. 오랑캐 호자. 위에 풀이 있어서 무슨 호? 마늘 호였죠? 근데 나무가 있어서 마늘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후추, 후추. 응? 후추 나무 생각을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네. 후추 호자입니다. 후추 호자. 호자를 써요, 후추는. 근데 네. 중국에서는 어떻게 써? 호초를 써, 호초를. 호자, 오랑캐 호자. 초자는 삼초나무 초자, 삼초나무 초자. 자, 이게 삼초나무 초자입니다. 자, 중국 발음은 초자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것은 해봐. 짜오. 짜오. 짜오인데, 일성이니까, 아까 일성과 사성은 된 소리 난다 했으니까, 짜오가 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짜오. 초. 짜오. 비슷하죠? 네. 초를 좀 길게 푼 거잖아요. 짜오, 초, 짜오. 자, 요 참고로 요금을 해보면, 요것은 콩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콩. 콩 숙자예요. 근데 실제로 콩이 나 있는 모습은 자, 좀 이따 합니다. 이렇게 아재비 숙자에 풀이 딱 붙어 있는 거. 요게 콩수, 진짜 콩숙이고. 요건 풀이 나 있는 모습이죠? 네. 풀 뿌리고, 땅에 뿌리고 나 있는 모습이야. 콩숙인데 혼자 못 써.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돼. 풀이 있고. 이게 콩숙인데, 콩. 예? 네? 요걸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자, 콩을 또 우자, 오른손 우자. 네. 콩을 또! 또 오른손으로 심는 사람 누구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숙. 아저씨 옛말이 아제비야. 아제비 숙이라고. 아제비 뭐? 숙. 숙. 다른 말은 뭐? 아저씨 숙이라고. 어? 근데 아저씨가 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결혼한 남자를 아저씨 아저씨 하지 않아요? 네. 옛날에 아저씨는 삼촌이야. 아저씨 옛말이 아제비고. 그럼 아제비 아저씨란 말은 삼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자하지 않아요. 그 숙자. 숙부. 숙부 하면 뭐야? 숙부 하면. 작은아버지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예? 자, 작은아버지. 그거는 백부는 뭐예요, 백부는? 큰아버지. 백부는 큰아버지 아니에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이게 맏백자, 맏. 맞이한테, 맏백자. 큰아버지, 숙부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든 삼촌 아니에요, 삼촌간 아니에요, 삼촌간. 네. 삼촌간이니까 숙자라고. 이해했죠? 네. 자, 그런데 아저씨, 즉 삼촌 아재비가 풀을 심는데 그 풀이 뭔 풀이야? 콩. 콩이다 해서 콩숙이 됐다는 말이야, 콩숙이. 그렇게 재밌게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풀이 있고, 자, 콩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제비숙이 있고, 아제비가 아저씨가 삼촌이 풀을 심는데 콩이다. 콩숙이고, 자, 보리가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 나와 있어, 보리가. 보리가. 보리 맥자 아니에요, 보리 맥자. 어?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 자, 쑥맥이잖아, 쑥맥. 쑥맥인데 세게 발음해서 쑥맥. 콩과 보리도 구별 못해. 그죠? 그런 사람 쑥맥. 어리숙하죠? 자, 그렇게 해서, 초자가 됐고, 요거에서 아재비 숙자인데, 아저씨 숙자인데, 나무가 있어서, 아저씨가 잘 가서, 어디에서, 산초나무에서 산초를 따와. 산초나무 열매가 산초인데, 맵죠? 네. 그래서 초자를 써서, 맵다는 호초를 나타냈는데, 앞에 오랑캐 호자 써서, 호초입니다, 호초. 이해되죠? 요거 여기 산초나무 초짜니까 산초초짜 산초나무 초짜니까 오랑캐가 산초를 따서 양념으로 먹는데 매워 후추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기 뭐예요? 나무가 있는데 공원 같은 데 가면 벌레 먹지 말라고 새끼줄 막 감아놨죠? 그렇게 감아놔서 묶어놨다 해서 묶을 속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공원 같은 데 보면 새끼줄 감아놓은 거 많이 봤죠? 그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 이 묶을 속자 어? 묶을 속자. 묶을 속자인데 여기 있으면 뭘까? 여기 있으면 칼로 잘라. 묶어져 있는데 칼로 묶어져 있는 저 새끼줄을 끌러. 딱 이렇게 잘라 버리니까 어그러지 안 어그러져. 이렇게 딱 나무에 돼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막 묶어놨어. 딱 끊어 버리면 어그러지잖아요. 풀어져 버리잖아요. 네. 어그러질 날짜. 발랄하다 할 때는 이 날짜를 써요. 예? 네. 자, 그런데 나 있어. 여기 있으면 뭘까? 이게 매울 십자죠? 네. 자, 설립자, 세울립자. 설립자, 세울립자. 설립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세울립도 돼. 열 십자로 섰어. 혓바늘이. 열 십자로 혓바늘이 섰어. 왜? 매워서. 매울 십자 아니에요. 네. 맵죠? 네. 어? 입이 매워 지금 고추 먹고. 근데 묶을 속자. 입술 묶어버렸어요. 더 매워. 묶어버리면 어때요? 후끈후끈 미치죠? 네. 몹시 매워. 몹시 매울 날짜야. 매울 날. 몹시 매울 날. 몹시 매울 날짜. 예? 네. 몹시 매울 날짜잖아요. 그러면 봐봐. 묶어져 있는 끈을 칼로 잘라버리니까 어그러질 날. 발랄. 어그러질 있다면 틀이 없어졌단 말이니까 발랄하다 할 때 그
그 의미 이해 가죠? 네. 날짜가 됐죠? 어그러질 날. 네. 요것도 날짜가 됐죠? 네. 요것에 뭐 붙어서 네? 네. 연결해서 해주잖아요. 같은 의미로. 네. 같은 형태로. 자, 어그러질 날, 발랄할 때 날짜고, 매워 죽겠는데 묶어버려서 입을, 입술을 이렇게, 입을 닫아서. 그러니까, 모시 맵죠? 네. 그래서 이 날짜를 써서, 자, 이 날짜를 써서, 뒤에다가 3초나무 초자를 딱 쓰면, 이렇게, 네. 먼 초야. 날초 아니에요, 날초. 네. 모시 매운 산초. 여기 초자가 3초나무 초자니까. 네. 날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역, 니을, 비읍 이런 받침이 없어지고, 네. 니은과 이응 받침만 남아. 근데 요 니어지니까 없어지죠. 라 초만 남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라짜오 라짜오 해서 라, 고추를 나타낼 때 라짜오라에 물론 짜오 요것만 가지고도 고추를 나타내지만 모시 매울 날짜를 써서 날짜에서 니을자 받침 빼면 라만 나니까 남으니까 라초죠. 라초하고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발음합니다. 라 라만 남으면 라 똑같잖아요. 라 짜오 라짜오 라짜오가 뭐라고? 고추다 이 말이지. 참고로 고추를 해준 거고 후추는 호초로 발음합니다. 발음한 게 아니고 호초로 표현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